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니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신으로보다 발 수 없는 큰 사랑 전에 깨어가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전에 깨어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하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영광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65장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저리의 친구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칠 때 저 예수와 아뢰어라. 힘을 언제 내게 있더라도 저 예수께 아뢰다. 저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저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저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저 예수께 아뢰다. 저 예수 앞에 가려라. 저리의 친구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 우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 우리 대한민국 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곧 다가오는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예,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위해서 예,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아주 참 아주 초긴장 상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서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잘 집단 면역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으로 속히 복귀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특별히 시소 집사님, 또 우리 김종건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주의 거룩한 전에 모여 함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흔들어 채워 넘치는 풍성한 응답이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이 기도 가운데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이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된 교회를 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우리를 이루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시사 주여 마지막 때에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특별히 뽑으시고 세우셔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준비케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아버지의 이러한 추수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우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여 믿음의 장자로 이 나라를 일찌감치 택해 주셨습니다. 장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성령으로 이 나라를 마지막에 아버지의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고 거룩한 아버지의 모든 성령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버지 두 나라 사이의 모든 아버지 이러한 전쟁도 다 이제 하나님 끝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모든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코로나도 이제 올 한 해에는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이제 하나님 조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위협이 되지 않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더 주님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선교사님 함께 해주시고 선교지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오.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셔서 주여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사한제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여 임하게 하여 주시오. 말씀의 하나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일일이 저들의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숙기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을 진히 담당하셨다고 하신 주님, 주여 하나님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주님, 주여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함으로 주여 하나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 많은 안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소집사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여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종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남은 모든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의 절차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의 책임져 주시오. 주여 하나님 좋은 경과가 하나님 아버지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사들의 모든 간호원들의 손끝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들을 통해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시간 성령께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 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도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주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확신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을 담대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성도, 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 예.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저 남쪽, 예, 저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가 붕괴가 됐습니다. 예, 39층까지 올리는데 그게 39층에서 무너져가지고 그 한 사람이 실종이 되고 한 사람이 사망이 됐고 6명이 실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5명을 이제 찾았고 시신을 찾고 한 명을 아직 못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이 아파트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부실공사지요. 부실공사. 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다른 그 뭐 현대 건축에서 또 다른 회사로 또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값싼 재료들, 그렇죠? 그냥 모래도 그냥 아주 질 안 좋은 모래, 예, 그러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 수가 없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부실, 기초가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무너지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러한 것이 있다.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다 집을 세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그렇죠? 그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에 그 집은 어떻게 해요? 견고합니다. 끝까지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기초 중에서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알 때에 우리는 견고하게 이 신앙을 계속해서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갖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면은 그 중에 첫 번째는 교회를 천국 가기 위한 대합실로 생각한다. 예.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천국 간다. 교회에 나와 거기다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이 교회의 멤버가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내가 정착을 했다. 자 그러면 천국을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다. 자,
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예배당이라는 장소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중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건축, 건물 이런 것을 교회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 자, 세 번째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투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 보통 우리 한국에 보면은요, 대정부 반대 집회, 노사 운동을 할 때 단골집처럼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명동 성당이에요, 성당. 예. 네. 자, 그런데 교회는 무슨 뭐 이 노사 문제를 위해서 투쟁하는 장소, 뭐 대 무슨 뭐 우리 나라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한 작은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천체되는 목적이 아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제기관으로 생각하는 것. 또 교회가 상처입은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교회가 우선으로 해야 할 뭡니까? 그게 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를 축복의 창고로 생각한다. 예, 교회에 나오면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업이 잘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불치의 병이 치료되고,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자, 그것도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자,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겠지만요. 자,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참된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자, 오늘 여러분 말씀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읽으신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여기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참 뭡니까? 전 진리의 말씀이 나와요.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그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다. 교회.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 자,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 밖에, 밖에라는 말이에요. 레시아라는 건 뭐예요? 불러내다, 불러내다. 그러니까 밖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 마귀에 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가운데서 불러주셨어요. 예, 그래서 모이게 한 장소가 교회다, 교회.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소. 예, 그러나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예, 자,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100년 전에 한번 그런 이 상황을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100년 전에는 유럽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시기예요. 교회 건물이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건물들, 그렇죠? 참 얼마나 참, 보면은 참 그게 교회가 아름답고 너무너무 위대한 교회들이.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니까 아, 교회가 텅텅 비어요. 교회를 무슨 뭐 연극 장소, 뭐 거기에다가 뭐 무슨 쇼핑 센터를 만들어 놓고요. 뭐 춤 댄스 하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뭐 창고로 쓰고. 자,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그 지붕 위에 아직도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교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건 그냥 세상에서 이게 뭡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장소에 불과하지 그것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이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교회 하면은, 아, 우리 순복음 템파교회 저 602, 뭐예요? 6901 웨스트 컨벤치에 있는 그 건물. 자, 그것도 교회지만 더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교회는 뭐냐? 내 한 사람. 내가 거룩함을 입어서 불름을 받았어요.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나를 불러낸 내가 교회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다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어딜 가든지 교회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자,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집이 또 뭐예요? 교회다, 교회. 자, 물론 하나님 한 분 외에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들도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가능하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성도가 됐다. 성도, 성, 성이라는 성인 성자. 또 뭡니까? 도는 뭐예요? 무리도, 무리. 성인의 무리가 뭡니까? 성도다.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자,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뭐라고요?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그런 말씀.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 자, 여러분, 세상 궁정도 얼마나 참 찬란합니까? 성전, 그 궁전에요. 이 궁전에 지키는 그러한 군사들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맨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중 드는 사람, 또 거기에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일하는 뭐 하는 사람들이 궁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궁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 교회라는 그 교회에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나요? 얼마나 열심히 그 교회를 우리가 잘 아름답게 보존하고 깨끗하게 그것을 이 뭐예요? 늘 그러한 성전으로 만들고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늘 죄짓지 말아라. 그렇죠? 더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어?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그냥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로서의 뭡니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자. 정말 내가 가장 아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다. 성령이 늘 그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다. 자, 그것을 늘 우리가 인식을 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교회로서의 참다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자, 거룩한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 이 거룩한 수도사들은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길을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나뭇가지나 뭐 이렇게 앞에 돌출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부닥쳐가지고 이마에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야, 그렇구나. 그 피, 이마에 피 묻은 사람은 거룩한 수도사, 거룩한 그러한 아주 성도구나. 그래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대요. 바리새인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일부러 이마에 피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다닙니까? 아, 자기 거룩한 것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그렇게 다녔다니. 자,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뭐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라. 사람의 모양,
이게 흉내내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다. 비슷하면 그 비슷한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저 새로운 저 교회로 이제 가셨는데, 아 새벽에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늘 목사님을 아침에 차로 이제 모시려고 그 이제 호텔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어떤 날 그 이상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아 목사님 잘 타세요? 예. 아 부흥회 인도하셔야죠. 그래서 타셨대요. 그런데 가는데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이거 다른 때와 달라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까? 그 이제 부흥회 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맞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가 뭐예요? 다른 교회, 다른 교회. 그러니까 이 인도에 이 차 몰던 이 사람은 이 성경책을 끼고 목사님이 거기 라비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게 부흥회 이게 강사님인 줄 알고 자기 교회 강사님을 가지고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뭐예요?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성도 같지만 성도가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뭡니까? 너희는 성령의 존이다.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에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뭡니까?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세상 사람 요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 교회 사람들 야, 무슨 정말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해. 막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도리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죠? 자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 몸의 머리, 또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예, 이 몸뚱아리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수직적 연합 관계다. 위로 십자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와 이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위와 아래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다. 머리. 왜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되는 인간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서 내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살고 싶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영화롭게 하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죽으나 사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자,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 그 사람이 뭐예요? 성도. 그 사람이 교회.
자, 그런 말씀. 자,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인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이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자, 뭐라고 합니까? 예. 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 수평, 한 몸, 몸뚱아리, 몸의 지체다. 그러니까 뭐 눈의 역할도 하고 코, 뭐 이, 뭐 손, 발. 자, 그런데요, 이 지체들은 다 뭡니까? 동등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뭐예요? 좀 아주 그냥 하등하고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없다니까. 다 주 안에서는 한 몸 똑같은 그러한 동등한 사람들이다. 이 어떤 사람,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내가 낫지. 내가 좀 더 뭐 월등하지. 내가 그래도 더 가진 게 있는데. 내가 더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했는데, 내가 배운 게 많은데. 자, 그런 마음을 갖고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는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이미 어떻게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는 당신이 필요해요. 아, 손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요. 아, 그러니까 아, 당신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해요. 아, 당신은 또 아, 이렇게 이 말을 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 말을 그렇게 하셔서 얼마나 아름답게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아, 말이 얼마나 참 소중한지요. 자, 서로 어떻게 해요? 자, 이러한 관계가 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어울려질 때에 그때 교회로서의 그런 존재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서울 미사리에 가면은 조종 경기장이 있습니다. 아주 좁고 기다란 보트에 8명이 그렇게 이 경기를 하는데, 그런데 8명이지만 8인조 경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9명이 그 배를 보트를 몰고 경기를 합니다. 8사람은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나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이 콕스라고 그걸 사람들을 이게 인도하는 거예요.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바로 이 콕스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뭐 8명 힘차게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8명이 그냥 그 콕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열심히 노를 져야 어떻게 됩니까?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 나는 힘들어 안 해. 아, 뭐 그러면서 그냥 같이 뭐에 힘을 내지 않습니다. 아, 어떤 사람은 딴 생각을 합니다. 아,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바빠서 아, 나는 뭐가 내가 할 일이 있어. 예? 아, 나는 뭐 누구누구가 그냥 싫어. 나는 그래서 내가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깊이 조정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최후 승리를 이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요. 아, 누가 뭐래도 난 내게 맡겨주신 일은 나는 최선을 다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을 내실 때에 우리 교회가 앞을 향해서 더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잘 맺으면서 나아갈 때에 교회로서의 존재를 어떻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피 흘려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한 영혼도 어떻게 해요? 예, 한 영혼도 그 영혼이 버림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중보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전라남도 어느 섬마을에 선생님이 부임을 해갔어요. 자, 거기서 가서 보니까 아주 난감한 것이 저 섬 아이들이요, 말하는 것이 다 욕이에요. 욕. 욕만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그냥 험한 그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요,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딱지 10장을 이렇게 준다. 그리고 욕을 하는 사람은 그 욕한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딱지 한 장을 줘라. 욕할 때마다 줘라. 자, 그리고 이제 욕을 안 한 사람들, 또 욕을 당한 사람들 해서 딱지를 잘 모으면 내가 나중에 큰 상을 주겠다. 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선생님 말씀에 다 이제 대답을 크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남아이가요, 선생을 아주 그냥 얼마나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아이가 있는지 몰라요. 남자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보다도 욕을 잘했어요. 예. 그냥 말만 하면 욕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딱지 10장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어떤 애는 보니까 딱지를 막 40장까지 모은 애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요, 자, 내가 이제 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시키겠다. 그 딱지, 그 다 잃어버린 아이, 그 아이를 저 교무실로 불렀어요. 너 네 딱지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종아리 걷어. 그래, 뒤로 돌아. 10대를 내가 때리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아리를 걷고 뒤로 돌아. 3대를 때렸는데요, 이 아이가 더 이상 맞을 수가 없어요. 맞으면 죽겠어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서 선생님 이제 그만이요 그러는데 선생님의 얼굴을 뵈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걸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자기가 욕을 습관적 욕 많이 하는 아이가 변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에 이 치유 상담학에 가장 대표되는 그러한 정택이 목사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자, 여러분, 한 아이가요 선생님의 그 울음으로 그렇게 자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면 내가 그분을 모시고 정말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로 정말 주님이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그렇구나, 나를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나는 정말 이제는 성도답게 내가 한 교회인 것처럼 교회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겠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결단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뭐 다른 데 가서도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뭐 TV에도 좋은 거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무슨 뭐 전화를 보고 뭐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왔느냐? 교회 나온 목적이 뭡니까? 내가 성도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이런 삶을 살아가실 때도 그렇다, 난 교회다, 교회로서 내가 할 일을 꼭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최후 승리하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또 성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우리 마음의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이제는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담대히 싸워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208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예,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널 살아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악에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괴로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널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맺힌 언약을 널 개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그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물질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귀한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건강함을 얻어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복을 누리고 또 신령한 은혜 각양 좋은 은사 모든 선물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저희 교회 새로 오시는 우리 방문객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박남순 집사님이 조카 되시는 이승환 성도님, 예,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아, 네. 오늘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우리 기관장 회의가 교육관 중고등부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 기관장 되시는 분들은 예, 주보에 참고하셔서 예,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2월달 성경 통독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읽기표가 나가는데요.
읽으셔서 올 한 해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읽으시고 난 후에는 저 헌금함에다가 그 읽기표 한 달치를 넣어주시면 그 다 읽으신 분들에 한해서 교회에서 상품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또 3월, 4월, 5월 달치가 준비됐습니다. EM 영어 예배는 본당에서 매주일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은 2중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2021년도 헌금 총액 증명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정부 우리 송임수 안수수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1월달 성경 통독을 다 완독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빠졌어요. 한 분이 아마 그 헌금함에 잘못 이렇게 넣어진 것 같은데 우리 2학년 권사님께서 또 1월달 성경을 완전히 통독을 하셨습니다. 완독을 하셨어요. 자, 오늘 그래서 약속한 대로 시상식을 잠깐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섯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철 장로님, 조종자 권사님, 이영래 권사님, 이소연 권사님, 이학년 권사님 다섯 분인데요. 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자,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순종하기 잘하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상으로 믿고 여러분 또 우리 뭐 성경을 내가 다 읽었는데 그냥 그 표시만 안 했다 그런 분들도 있으라고 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눈이 아프고 눈이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조금 떨어져서 쓰시죠. 이왕이면 암만 해도 우리 아직은 그래도 오미크론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 상 못 받는다 해도 나는 뭐 하나님이 다 상 주셔. 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그저 그냥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믿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통독상 이렇게 상장이 준비됐습니다. 장로 조병철 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2022년 1월달 성경 읽기를 성실히 완독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2022년 2월 6일 하나님의 송회 한미총회 순복음 템파교회 담임 목사 이병진. 성경 통독상 권사 조정자 이하 동문 성경 통독상 권사 이향년 이하 동문 성경통독상 권사 이영래 예, 이하 동문 성경통독상 권사 이소연 이하 동문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마 전견이 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예,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새롭게 결단하고 또 기도하며 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